탐사의 강진 인구 기자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 탐사 강진국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있음을 증거하고 계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말 저희 더 탐사에 무려 15차례의 압수수색, 그리고 저와 최영민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지각 다 막아내고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윤석열 독재 정권을 우리 시민들이 끝장낼 수 있다는 그런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진구! 네, 감사합니다. 강진구! 네, 오늘 아침 저희가 10시에 서울에서 출발할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검사의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 그들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33쪽의 의견서로 자신의 답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그 33쪽의 의견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유지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전하고 있는 검찰의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검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굳이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아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미, 저희 더탐사는 이미 2주일 전부터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이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58쪽짜리 공소장 분석을 끝내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닙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박영수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이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증거란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의 증언입니다. 유동규 이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미 2013년도에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사실상 그들의 포로가 됐던 자입니다.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진술을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을 수 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조 원이 넘는 대장동 공사,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투여했던 5개의 시중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성남시장에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의 부정대출을 했던 사건 프로코를 두 번씩이나 구속의 위기에서 빼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성남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박영수는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과 한동훈을 대검 중수부에서 졸개로 거느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자입니다. 검찰과 금융마피아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박영수입니다. 그리고 그 박영수 밑에서 있었던 정민영, 김민걸이라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서 공모지침서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만들게 했던 자가 박영수입니다. 정양학 녹취록 1300페이지에 이재명 이름이 25번 등장합니다만 그 어디에도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 나눠먹기로 했다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면에 박영수는 무려 14번 등장하는데 14번 등장할 때마다 금융마피아를 움직이고 검찰마피아를 움직이는데 박영수 고검장님 이름이 등장하고 50억 클럽에 박영수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네. 지난해 연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돈봉투 소리를 들린다면서 이렇게 생생한 범죄 비리는 처음 본다고 얘기했어요. 돈봉투 소리, 돈봉투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처음 본다고 얘기했는데 정영학 녹취록 1300페이지에는 박영수라고 하는 이름이 14번 등장하고 14번 등장할 때마다 돈 봉투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돈을 주기로 했던 액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박영수 게이트가 아니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 쫄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떨고 있는 자가 강진구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엮어놓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하면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장동 게이트의 끝에는 박영수를 정점으로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들, 졸개들이 헤쳐먹은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비리가 곧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담동 게이트 기억하시죠? 청담동 게이트가 지난 10월 24일 날 첫 보도가 나왔고 그로부터 4일 후인 10월 27일, 28일 날 저희 더탐사 보도진과 김호경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심야에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가리는데 3개월이 걸리도록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촌극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갔네, 갔어! 갔네, 갔어! 이미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진실을 그들은 거꾸로 뒤집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3개월이 지나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더탐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히든카드 때문입니다. 히든카드.
청담 게이트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까지 저희가 들고 있는 히든카드 절대 꺼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자신 있으면 그날 7월 19일 날 윤석열 한동훈이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 알리바이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개월 동안 엄한 경찰들만 괴롭힙니까? 경찰이 무슨 죄입니까? 대장동 게이트, 청담 게이트, 윤석열 한동훈이 감춰야 될 거 또 한 가지 여러분 뭡니까?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가 해서 감추고 싶어 했었던 그 주가조작의 치명적인 비리 누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의 입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검사들을 최근에 지방으로 자천 발령했다고 얘기합니다. 김건희의 비리를 재판정에서 드러낸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낸다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실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제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 그들이 왜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 유족들에게까지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이들의 처절한 은폐 공작을 감추고 거꾸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유족들의 아픔을 대신해서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죽음 꿈을 넋을 기리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했었던 저희 민들레와 덧탐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더러운 수작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 덧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지각으로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들은, 더 탐사는, 더 민들레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밝혀서 시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추위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각에 가장 떨고 있는 자는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입니다. 오늘 이 부산의 열기를 가지고 다시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부산 이 서면에 가득한 부산 우리 촛불 시민들이 저희 덧탐사 취재진에게 부였던 이 뜨거운 열기들을 서울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과 나누면서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의 퇴진, 김건희의 특검을 관철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구호를 하나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호해 주십시오. 진실이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한다.
시민들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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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